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46번째 문 46 그리스도의 비하 humiliation 상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무엇인가? 답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그의 잉태와 출생,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부활까지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입니다. 해설 그리스도의 비하, humiliation은 자원적입니다. voluntary입니다. 억지로 떠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은 있었지만 자원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실 만큼 충분히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온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갖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신성을 갖고 있던 그분이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의 정도는 바로 죽기까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데도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비하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높이고 또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누구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 1.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는 무엇인지 답을 읽어 보십시오. 질문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 보십시오. 질문 3. 엄청난 권위를 갖고도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